뿅. 뿅 나타났습니다. 아, 얘가 핀 지가 한 거의 두 달? 2개월 된 것 같아요. 꽃이 지금 뒤에 네 대가 펴 있고 앞에 이렇게 세 대가 이제 필 거 이만큼 또 있어요.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아 달라는 분 많은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그 12cm 화분에서도 이렇게 잘 큽니다. 자, 화분을 치우고 자 오늘은 봄맞이 봄맞이 자제 특집. 왜 봄맞이야? 아 이제 분갈이들을 하시려고 요번에 사실 저희가 그 석공만 팔았는데 나무 화분들을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무 화분하고 토분하고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못 하셔가지고 석곡 작은 거 몇 개만 가져오세요. 여기 이거 보여주세요. 자 이제 그 석곡 이 사이즈가. 작은 화분이 석곡이 들어가는 화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석곡들 그 다음에 이 나무 화분 작은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나무 화분들을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부터 플라스틱 거리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12cm 화분에다가 용도를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세 군데를 걸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용도로 분갈이 하지 않고 우리가 분갈이 하지 않고 이게 어디 거리 화분으로 할 수가 있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구멍토분은 다섯 개를 사시면 작은 것만 하나를 더 드려요. 여섯 개에 그러니까 2만원. 그러면 작은 것만이에요. 얘는 원래 5,4,20인데 여섯 개를 드린다 이거죠. 하나 더 드린다 이거죠. 근데 얘는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서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토분 중짜는 안 합니다. 토분 중짜는 6,000원입니다. 소도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석곡을 했으니까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우리 도자기 화분을 다육이를 할 때 막 사놨던 것들이 있어서 이제 끝났어요. 이게 거의 끝물이에요. 다섯 개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검정색 분 요것도 다섯 개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멍토분하고 이렇게 나무화분은 이 철사가 같이 함께 가는데. 함께 갑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보다 보니까 이런 그 다육이 화분이 또 있어요. 얘는 이제 좀 더 좋은 화분이에요. 좀 더 좋은 화분인데 얘는 난 화분 써도 돼 걔는. 여기 난 해도 여기 난 해도 다 상관이 없어. 다육이하고 난하고 똑같은 성질이 있으니까. 아니 얘는 다리가 이렇게 좀 멋있잖아. 약간 고급이에요. 다육이 화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육이가 싸서 비싼 느낌을 못 느끼시겠지만 얘는 좀 얼마에 비싼 샀는지도 모르지만은 꽤 비싸게 샀어요. 일단 거의 산 가격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나도 그래. 남겨 먹어야지. 야 아니 내 기억에 그게 얼마에 산지 가격이 기억 나요. 꽤 비싸고. 이게 유약을 발라서 이거 그냥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래도 얘도 이제 얘는 사각분 네 개. 얘는 원형 꽃분 원형분 뭐 꽃분 편하게 부르시면 되고 요것도 이렇게 일부러 사람이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얘도 좀 더 비싼 애들입니다. 아무튼 원래 비싼 애들이에요. 오래 가가지고. 아 이거 그리고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얘네들은 재고가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얘는 나무분 소 이제 5,000원 이런 것들 그죠? 여기다가 담았었죠. 자 이렇게 한번 담아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보시면은 여기다 담아도 되고. 얘는 이제 조금 더 구멍이 크니까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셨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끼의 양만 조절하는 거지 자 여기도 되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분에다 그 다음에 이제 얘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요걸로 이제 이게 우리가 통상 7cm 분이라고 그러는데 7cm 분들은 여기에 쏙 들어가요. 여기에 쏙 들어가요. 이걸 빼면 이게 이 높이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9cm 화분인데, 9cm 화분은 여기다 놓으면은, 요 나무 화분에다 놓으면은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해도 들어가고, 여기에다도 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 작은 애들, 거. 작은 애들 또 속곡이랑 좁아요. 이제 속곡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이거 네? 화분째로 들어가, 화분째로 넣어봐. 화분째로도 그래, 화분째로 놔도 돼. 그래도 여기다 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가 하시면 자, 여기도 좀 더 눌러주면 되겠죠. 모양 잡으시면 돼요. 모양은 잡으면 되고. 그래서 크기, 이 화분 크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뭐 다육이 화분 정도는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0cm 화분도 들어갑니다. 아, 어찌됐든 이게 가격을 얘기하다가 화분이 이거는 5,000원, 그 다음에 중짜는 7,000원.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5단을 넣은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이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작은 거는 좀 수량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큰 거 없습니다. 그 이상은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면 괜히 싼맛 날 정도로 해서 오신 분들한테만 이 더 큰 것들은 불감 남의 집한테 내가 웃돈 주고 사온 물건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달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5,000원인데 이런 왕골하고 그 다음에 이 복조리하고 그 다음에 빨강 바구니가 두 개인데 얘는 손잡이 또는 소 작은 거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냥 빨강 바구니 달라고 그러면 요거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사시면 5,000원인데 다섯 개 사시면 4,000원씩에 드린다. 그러면은 2만 원에 드리는 거죠. 다섯 개. 그 다음에 얘도 우리 피디가 엊그저께 우리 그 시청에 뭐 띠로 이렇게 농협에 갔는데 난을 이렇게 놨다 이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넣는 이유가 모든 식물은 물받이를 있는 거예요. 근데 난하고 다육 화분은 받침이 없잖아요. 그죠? 왜? 물을 주지 말란 얘기예요. 얘도 물받이가 아니라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멋 때문에 놓는 거지. 멋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그죠? 다이아몬드처럼 얘가 이제 10cm 화분이에요. 10cm 화분은 딱 들어가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표시가 안 날 정도로 10cm는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분갈이를 하지 마시고 이런 정도의 화분을 실내에다 두면은 꽃 핀 거에다가 이게 교체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거 여기 내려봐봐. 저거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화분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냥 요거 때문에 자꾸 분갈이 하려 하지 마시고 구멍이 많이 있으니까 얘는 자라는 것들은 여기 잘 자라니까 그냥 요 위에 방에다가 이렇게 필 때는 그냥 이렇게 놓으셔서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요거는 또 가져가서 또 분갈이를 하든 뭐를 하든 독자적으로 까만색이라서 하고, 별로 눈에 안 띄어. 독자적으로 해봐. 하고 요거는 글자 그대로 여기다가 아예 분갈이를 해서 동양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내는 거는 그냥 선물용이니까 그런 거고 작물한테는 사실 좋은 화분이 아닙니다. 이거 모양 투각 화분. 모양 이게 투각분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투각투각해요. 아무튼 깨지기도 잘 깨져요 걔는. 그래서 요거는 1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크가 뉴질랜드 바크가 이렇게 소립 우리가 이제 보통 3에서 6mm를 6에서 9를 그 3에서 6은 이제 미립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주로 소립을 저희는 소립을 거의 70% 80%를 써요. 왜냐하면 작물을 보습력을 유지하기는 이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중립을 주로 더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중자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한테도 소립을 7, 중립을 3, 7대 3으로 하는 게 맞고 근데 내 성향이 나는 물을 찾아줘야 돼. 과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난을 하다 보니까 과습으로 물건이 물이 좀 난이 좀 과습으로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큰 걸 쓰시는 게 맞아요. 왜 과습이 안 되게 하려면 중립을 대립은 쓰실 이유 없고 그 다음에
나는 과습하지 않고 오히려 마른다. 그러면 자주 물을 못 준다. 그러면은 소립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작물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난을 가정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내가 관리하는 애들은 좀 물이 좀 마르는 것 같다. 좀 물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소립만 좀 더 쓰신다든가 단용으로 요것만 쓰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개 사시면 하나 더 드려요. 그래서 한 개는 만 원인데 세 개 사시면 네 개를 3만 원에 드립니다. 이번에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요것도, 이번에만 하는 거예요. 요거가 좀 확보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다음에 피트머스도 이제 이거 부피고 사실은 운임이에요. 이거 작업인데 요거 5,000원인데 두 개 사시면 8,000원에 드린다. 사실은 한 포장에 이거 2만원어치 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더 이상 4포 정도 5포 정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박스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또 택배비가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양만큼만 하시고 펄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펄라이트는 그나마 가벼우니까 괜찮은데 특히 이제 난석은 욕심내지 마세요. 난석을 제가 처음 써일을 하는데 이 대립은 우리가 이제 분갈이 할 때 바크 대립을 찾으신 분들이 계신데 바크 대립은 생산이 안 돼요. 그럼 온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립은. 근데 얘는 자연 상태에서 대립이 많이 나오니까 가격 대립 중립 소립이 가격 차이가 없는데 바크는 사실 큰 것들이 좀 더 비싸고 귀해요. 그래서 대립을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는 분갈이 할 때 화분 밑에 바람 잘 통하라고 조금만 밑에다 조금 까는 용도로 한다 그러면은. 그때 난석 대립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별로 필요 없어요. 바크 대신에 난석을 바크 대립 아주 필요하시면, 제품의 경우에 하는 거 그리고 그 내가 큰 화분에다가 했을 때는 밑에 부분은 바람 잘 통하라고 했을 때는 바크 대립보다 난석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죠? 아, 요거 하나가 만 원인데 난석은 대, 중, 소 세 가지가 있어요. 대, 중, 소가 있는데 하나는 만 원, 네 개 사시면 3만 원에 드린다.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개수 제한이. 개수 제한? 네 개까지를 하기로 했잖아. 아까 얘기할 때. 그래도 아무튼, 얘네들은 욕심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초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피트머스를 하는데, 그 인터넷에서 파는 거는 그 블루베리용이에요. 그거는 약산성이라 해가지고 나무용이에요. 나무용. 우리는 꽃을 기르는데 그걸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pH가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pH가 그래도 그 꽃에 적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꽃 온해용이에요. 온해용이니까 그다음에 피트머스를 쓰셔야지. 코코칩이라든가 이런 걸 쓰시면 안 돼요. 온해용 상토 절대 쓰지 마세요. 온해용 상토라고 적혀 있는 거는 온해용 채소용이에요. 채소용. 화해용은 피트머스를 쓰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쭉 밀어주세요. 수태. 수태가 오이야. 수태가 봉지에 만 원이에요. 이게 90g 정도 되는 건가? 여기 봉지까지는 90g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 원이고 500g 이거에 반 포면은 5만 원. 한 포가 얼마인지 먼저 얘기하죠. 한 포가 8만 원이고 1kg 한 포. 1kg고 그다음에 500g이 5만 원이고 요거는 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태도 아직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등급은 그 상표가 저번 달에는 뭐 프리미어 이렇게 했었는데 AAG였는데 2AG였는데 쟤는 또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최근에 나온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등급은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차이 안 나요. 별로. 가격도 저희가 똑같이 하고 밝은 재, 알비료, 꽃비료, 활력액. 밝은 재는 글자 그대로 뿌리를 돌게 하는 거고 분갈이 하실 때 쓰는 겁니다. 분갈이 할 때 분갈이 해놓고 이렇게 조금씩 스프레이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진총채 뚝하고 이거는 진딧물이라든가 총채벌레가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애벌레가 덜 생겨요. 애벌레가 덜 생겨요. 그래서 얘는 친환경 제재래 가지고 아, 얘는 곰팡이가 나는 겁니다. 곰팡이 나서 벌레를 죽이는 거니까 곰팡이 난다고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곰팡이를 내는 겁니다. 진총체는 친환경 약재라서 농약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거 쓰시고 남으면은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소량 내가 몇 개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도 몇십 개가 정도 있을 때 요런 것들은 사시는 거지. 조금이면 무조건 사지 마세요. 괜히 낭비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꽃비료는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사용 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이게 5,000원 많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오늘 온실 하나 다 죽어도 남죠. 그다음에 요 알비료도 베란다에 물건이 꽉 차도 1년에 요거 한 두 개면은 다 주시오. 충분해요. 그만큼 소량씩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약은 달팽이라는 거는 수태에 길러내는 수태벌레가 저절로 생기고 바크에 기르는 애들은 우리가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정말 그 작은 달팽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애들이 뿌리를 갉아먹는다고. 그래서 요거 하나는 2,000원이고 얘도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됐으면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놓고 나머지는 걷어내셔야지 돼요. 7개는 10,000원. 이게 많은 양입니다. 그 다음에 꺽쇠. 꺽쇠는 5개? 5개에 2,000원 맞나요? 이게 여기 있었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그 저희 농장에 이렇게 붙여놓는데 저게 노란 거 총체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응애. 붙어요. 응애라든가 응애 아주 특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애들이 잘 붙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그 이름표들을 말씀하세요. 이 그 이름표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두 개 이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약간 이렇게 이름표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그것도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다육이용으로 이거를 인쇄를 했는데 이게 남은 게 재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100만원 어치 이상 재고가 있어요. 저희가 인쇄하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전에 시중에 100만원 어치만 된다고? 아무튼 저기 있는 게 다 지금 몇백만원 어치 있어요. 몇백만원 어치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를 계속 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육이를 안 하니까 요게 이제 필요가 없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쪽 면은 했지만 한쪽 면은 쓰실 수 있고 시중에 있는 그거보다는 훨씬 튼튼하고 튼튼하고 좋은 그 재질로 만들어진 그리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새거예요. 새건데 먼지만 좀 탔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대신에 이렇게 원형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각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를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이면은 한 몇 개 되겠다 해가지고 짐작해서 70, 80개 해가지고 이렇게 셀 수 없고 이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면제다 이렇게 쓰시고 저희가 이거를 화학약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지울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름표 1,000원에 70, 80개 70, 80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있으면은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네임펜으로 저희가 적어드리거든요. 잘 보이려고. 근데 이렇게 배양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연필로 적습니다. 연필은 흑연이라가지고 변하지 않는데 네임펜은 오래되면 햇볕에 날아가. 해서 한 1, 2년 햇볕에 노출되면 그 글씨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도 이제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해놨는데 지워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게 비싸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거를 150만원어치를 했었을 때 단가가 거의 30원 꼴 맥혔던 건데 한 장에 아무튼 그건 뭐 적이니까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깔망 있죠. 깔망 예. 깔망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분망 이거 3개에 1,000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분갈이 할 때 쓰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21cm 정도 돼요. 화분이 그 외경입니다. 안에는 한 18cm 정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25cm 내경은 한 23.5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요 정도 이게 18cm 화분이거든요. 이것도 꽤 큰 겁니다. 15cm가 아니고 신비디움 화분이죠. 사이즈가 신비디움 화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은 적당하고
그 다음에 굴피 먼저 할게요. 이거는 굴피가 거의 크게 써주는데 40에 30 정도 돼요. 얘는 그러면 얘는 이제 15,000원 정도 되고 20에 30이면 요만큼 되면은 그게 만 원입니다. 이게 요거는 15,000원 정도 되고 요거가 이게 30인데 나무 하나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돼요. 그래서 통굴피로 사시면 4만원어치를 3만원에 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요 자체로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인다든가 제가 자르지 않고 드리는 거니까 통굴피가 3만원 얘는 15,000원 만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규격에 맞게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나? 얘를 잠깐 디네마를 잠깐 치워주세요. 디네마는 잠깐 치워주시고 치고. 그 다음에 저거를 한번 보여드려. 요 화분하고 요 화분하고 지금 같은 사이즈예요. 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려요. 이게 이거를 요거를 달라고 하신 분이 무진장 많았는데 이걸 비춰드리면 그 화면에 나온 거 그거 주세요라고 그러는데 아빠 뒤로 가서 해야 돼. 안 보여요 지금. 그거 아이고 그걸 밀지 난리 마세요. 났네. 밀지 난리 났네. 넣으세요. 얘를 내려야 돼. 요거를 요거를 어찌됐든 간에 분갈이한 지가 꽤 돼가지고 1년 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꽃대가 이제 많이는 안 나왔지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품으로 키우고 이제 이렇게 공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2년 3년은 이대로 기르셔도 돼요. 이대로 기르셔도 되니까 어찌됐든 그 이번에 요 정도의 화분 저거 큰 거 한 번 줘봐. 요거를 저거 하나 그거 말고 아 그걸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걔는 근데 하냐면? 꽃이 아니야, 요것도 꽃대 보면 저 꽃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한번 넣어줘. 아 넣어보달라고. 넣어봐. 분갈이를 안 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라고. 이번에 이제 큰 거 사신 분들 이거 좀 몇 분들은 큰 거 사신 분들은 요 정도 화분이 그나마 적당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해놓으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대명이 그리고 해갈이를 해요. 분갈이를 하면은 그러니까 2년 3년은 분갈이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10년을 여기다 기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과분수가 되는 거죠. 얘처럼 얘처럼 지금 과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론 이제 발부가 양분이 좀 부족하겠지만 쟤는 이제 워낙 과분수가 된 거고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의 흙이면 그러니까 밑에가 통기성이 있는 풀분이에요. 그다음에 풀분의 장점은 엄마 난석 대립 그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난석 대립이랑 바크 중립 같다. 베란다의 공간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거 했을 때 바닥에다가 난석 중립을 대립을 여기다가 까느냐 꼭 깔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 잘 돼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요거보다 큰 애들, 우리가 산세베리아라든가 금전수라든가 이렇게 롱분을 했었을 때 밑에다 까는 거지, 이 정도면은 깔지 않아도 돼. 근데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요거 한번 분갈이를 해봐. 그거 분갈이 해줘요. 요거를 분갈이를 해? 걔도 괜찮을 것 같다. 요걸 한번 분갈이 해봐. 얘 분갈이 어떻게 빼? 잘 빼야지, 잘. 어떻게 빼냐니까 잘 빼? 그럼, 못 그걸 빼. 잘. 잘 안 빼져 이거 망치로 아무튼 이거 신비디움 할 때 이렇게 망치 갖다 망치. 놓고서 원래 뜨뜨뜨 펴는 거예요. 플라스틱 풀 망치가 있어요. 옆에 이렇게 다 나갈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깨져요, 깨져. 깨질 때까지 저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오, 이야, 근데 자. 진짜 신비처럼 생겼다. 제가. 아무튼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자, 어찌됐든 아시는 게, 나는 강하기 때문에, 분갈이 했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식물이 얘네 착색란이기 때문에 뿌리가 붙어 있는데, 어찌됐든 뿌리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식물한테는 어찌됐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뒤집어서 보여줘요. 왜냐면, 이 밑에가, 이 모양이 그대로 있잖아. 이것도 이렇게 밑에가 있는 거는 뭐예요? 구멍이 크잖아.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고 물받침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 그 농장용 풀분은 이렇게 옆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다른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게 옆에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지. 다른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플라스틱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도 쑥 들어갔죠. 오목하게 올라와 있죠. 자, 요거를 분갈이 해보자고. 자, 이렇게 놓고 분갈이 해보자고. 자, 요거 잡아보세요. 그 바크가 얼마나 들어가나. 또 그것도. 바크가 여기가 거의 한 포가 한 포, 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포 3분의 2포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한 포가 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 양이 꽤 많아요. 분갈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그냥 놓고. 아, 우리 마님이 자꾸 앞으로 땡긴다 왜 그러네 했더니 이 뒤쪽으로 그죠? 지금 이 여기는 이제 백발을 해서 이쪽으로 꽃이 안 나오고 이쪽으로 나올 거니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저렇게 해야 보여지지 않나? 됐어. 자, 요렇게 그래. 해서 여기다가 바크를. 아, 이거 다 흘리는데. 이거 바크 이거 한 봉지는 7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거의 다 들어가죠. 오, 생각보다 이게 분이 큰 거야. 사실 작은 분에도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좀 욕심을. 아따. 아, 이렇게 우리 바크 팔아먹으려면 이렇게 좀 로스가 나긴 해야 돼.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안 하겠지, 그지? 나나 되니까. 그래, 아빠 그러면은 짝꿍한테 혼나 집에서. 아, 되니까 이렇게. 아빠 엄마니까 이거 봐주는 거지 진짜. 이렇게 늘어놓고. 저 남았잖아 지금. 4분의 3 정도 썼어요. 그래서 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할 때 이제 제가 그냥 했는데 밑에 조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한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조금 걷어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제 그 여기가 소금기가 있어요. 소금기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은 자, 이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걸 걷어내니까 아니야, 여기 봐봐. 아니, 이것도 봐야지. 이걸 걷어내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 이게 알비료들 놨던 거. 이게 알비료 아니야. 이건 저기 달팽이 알이야. 아, 아빠 진찬 줄 알아. 진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물 줘가지고 이 사이사이로 이제 알비료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걷어내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 이거 이 정도면은 여기다가 한 스푼이면 이게 한 세 스푼은 되겠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여기다가 줘도 돼요. 다른 거는 주지 말고 대명석고하고 긴기아남하고 그 정도 뭐 원더랜드 아무튼 트리포라 이렇게 발부가 큰 애들 그런 애들은 여기 비료를 주셔도 됩니다. 여기 셋이나 나오거든요. 딱 여기 밑에다가 주시면 좋아요. 여기 밑에다가. 그럼 여기 아니야. 너무 가깝게 주지 마세요. 여기다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안다. 이게 옆으로 사사히 신화가 여기도 나온다. 아, 여기도 신화가 여기도 나오고 있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신화가 나올 때 분갈이를 해주면 제일 좋죠. 자, 그래. 오늘은 아, 오늘 좀 길었네. 28. 이건 또 뭐야? 이거 보여줄래? 아, 이거는 또 마님이 여기 또 모닝 석곡이에요. 엄청 이쁘잖아. 모닝 석곡을 여기 도자기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네요. 그냥 빼서 넣은 거야? 강제로 넣었어. 강제로 넣답니다. 강제로 빼려니까 안 빠지네요. 아무튼 튼튼하게 들어갔어. 네, 뿅.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원더랜드 얘도 좋은 연기 나는데 되면서 꼭. 아, 그리고 자재는 내일 보내면 3월 1일 날 말고 2일 날 가기도 하고. 2일 날 도착하고 아무튼. 2일 날, 3일 날 정도 이렇게 도착을. 그리고 천천히 조금 시간을 들여서 갑니다. 얘네들 한꺼번에 가기가 좀 곤란해요. 네, 고맙습니다. 뿅!